기록적인 폭염 속에 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9.3도까지 치솟은 경남에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한꺼번에 3명이나 나왔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용민 기자, 그곳 날씨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경남 창원의 한 농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. 현재 기온은 33도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온도는 35도 그 이상입니다. 지난 주말 이곳 인근 밭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119 구급대가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은 41도였는데요.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습니다. 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 속 혼자 참깨 수확을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지난 주말 사이 숨졌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수를 1,546명으로 집계했습니다. 전체 온열질환자의 30%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남성이 대다수였습니다.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상청은 최소 열흘은 더 지금 같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밤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